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세력, 악마의 나래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요즘 이제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또 묻고 하는 질문이 뭐냐면, 야, 쟤들이 왜 저렇게 이재명으로 그냥 다 올인하냐. 이게 이재명으로 올인하면 대선 패배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밑바닥서부터 작살나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으로 해석해야 되나? 하나는 이제 그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재명 올인에 의해서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은 혁명전야 내지는 정치내전으로 그냥 급속하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몇 년 동안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축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나, 이 두 개를 매일매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말씀을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세뇌 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왕 또 말씀 나온 김에 이 중국은 괴물이다. 이 책 잠깐 소개 말씀 올릴게요. 이 책은 이제 중국 공산당이 미국을 얼마나 속속들이 구멍숭숭 침투해서 장난질 치고 있는가를 아주 그 비참할 정도로 그 진실되게 얘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미국이 저 정도 망가져 있으면 한국은 도대체 어디까지 가 있나, 뭐 이런 그 걱정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 너무 많이 비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과 달리 한국에는 글로벌리스트 이 본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유시민이 좀 각성하고 조직화되면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조 교수님, 저는 네네. 사실 지금 이재명으로 이렇게 닥치고 이재명으로 모이는 분위기인데 블랙홀이 생겼어요. 그렇죠. 이거를 보면서 야, 이거 굉장히 위험하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그래서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인데. 네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지금 또 현상이 나왔네요. 블랙홀입니다. 네. 예. 예, 예. 이게 그 블랙홀의 자정 능력도 없고 견제와 균형도 지금 뭐 헌법 체계든 혹은 정치 시스템도 다 무너졌고, 그리고 최소한의 그 안전판도 다 붕괴가 된 것 같이 보여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그래도 뭐 그 장난인 정당이 아닌데, 예예. 예. 이 자기들 안에서 이 걸러내는 기능, 그렇죠. 또 자기들 안에서 이 견제와 균형을 하는 기능, 자기들 안에서 뭔가 안전판으로 작동하는 기능, 이게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묻지마 이재명. 그렇죠. 그래서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이 언덕을 내려가듯이 막 치달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정당 차원에서는 어떤 현상이 있다고 정리될 수 있을 것 지금 같아요. 지금 뭐 전반기까지는 굉장히 유력한 그거였는데 이낙연 그 이제 2등 후보로 자기가 이제 그걸 했죠. 그 인정을 하고 했지만 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고 개무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중요한 뭐 핵심 전통적 민주당이든 혹은 뭐 문파든 핵심들은 전부 이재명한테 줄을 섰어요. 그렇죠. 뭐 이해찬, 송영길 다 핵심들이 다 줄을 섰어요. 그리고 뭐 문재인 네, 뭐 거의 뭐 비서 같은 역할이든 윤건영이든 뭐든 뭐 그 다음에 또 뭐 당, 그 다음에 정치인, 뭐 그 다음에 고위 관료들, 고위 법조인들 뭐 다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로들까지 굉장히 오래된, 그래도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의 양대 정당의 축인데 원로들까지 상당히 연세도 든 사람들까지 입이 여친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 며칠 전에 그 당 원로들, 예, 그러니까 예. 몇 명 모였죠? 뭐 문희상, 예. 그다음에 김원기까지 이용희 뭐 이런 그 원로들인데 한 여섯 일곱 명 모이니까 그중에 국회의장이 서너 명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 사람들까지 전부 이재명으로 간다. 뭐 이 결국
그러니까 이게 당 안에서 브레이크 전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브레이크보다 뭐 유인책이 빨아당기는 힘이 더 셀지도 모르죠. 네, 그러니까 저기 그 이재명 쪽에 이제 블랙홀이 훨씬 센 거죠. 센 거죠. 그 브레이크가 네. 완전히 마비된 거예요. 안전판이. 그렇죠. 네. 그런데다가 이제 지금 검찰 법원이 노는 꼴을 보면 완전히 이재명 살려주기 수사로 이제 가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육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저 일반 여론하고는 다르게 혹은 당의 그거하고는 다르게 우선 뭐 경찰이 그 압수 검찰 그걸 받아가지고 그 유동규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하는 유동규 핸드폰을 수색을 하는데 검찰이 사실 물을 먹인 겁니다. 예, 검찰이 그 압수수색 영장을 경찰이 이제 검찰에 영장을 법원에 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렇죠, 예, 예. 검찰이 그걸 거절해 버렸죠. 그렇죠. 예. 왜냐면 옛날 그 한참 그 이제 예? 공모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예? 작당을 할 때 중요한 그 옛날 핸드폰 이거 그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물을 먹이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어제 뭐 그 김만배라고 만배 벌은 10만 배 벌었다고 이제 시중에서 이야기하는데 당군 이래 최대 뇌물 사건이라고 뭐 밖으로 이제 시중에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검찰에서 뭐야 구속 응? 이제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또 이것도 기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도주의 위험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리고 또 구속을 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 좀 부실하다. 그러니까 뭐 판사도 이야기하죠. 판사가 뭐라고 얘기한다면 전직 판사인데 상식은 개나 준 법원이다. 법원이 상식을 팔아먹고 그냥 행동을 했다. 근데 또 일부분 보도나 많은 사람들은 아, 기각할 수밖에 없는 부실한 증거를 가지고 구속시키자라고 신청을 했다. 이 두 가지가 맞떨어져 가지고. 예, 검찰도 예. 그러니까 검찰이 기각을 할 수밖에 없게 부실하게 신청 예, 예. 서류를 주고 썼고 일부러인지 뭔지 몰라도 그렇죠. 법원은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기각을 시켰고 그렇죠. 그래서 김만배가 불구속이 된 거죠. 뭐 이것도 이제 짝짝이 뭐 예. 이재명 블랙홀에 사실은 들어갔다 보이는데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제 오늘 이제 만나려 치는 게 김오수 총장 검찰총장이죠. 뭐 네네. 지금 뭐 중앙지검에서 이제 수사를 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임명 검찰총장 임명 직전까지 그 몇 개월 동안 성남시 고문 변호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그 이재명의 그 손발이 미치지 않은 곳이 어디냐? 백모하고 조선.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한마디 했죠. 예예. 예예. 이 결국은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사실 무늬만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네.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 좀 후한무치할 정도로 이제 그 닥치고 이재명, 묻지마 이재명으로 이제 판이 막 쏠려 가는데 예, 민주당 예. 쪽을 보면. 예예. 이 송영길이 당대표라는 사람이 사실상 어떤 발언을 했냐.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재명을 거부하는 것은 극우 일베 같은 행태다. 아이고, 뭐, 그래서 사실은 특히 민주당 당원들, 민초들은 굉장히 격분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네네. 아, 물론 이제 뭐 일베라고 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이 깨지겠지만, 이렇게 말하자면 상대방을 같은 편인데 같은 자기 기반인데 그렇게 아주 그냥 좋은 글씨를 하고 뭐 악마화를 시키는 발언을 해버렸어요. 근데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그것도 이제 당 게시판이 아니고 지지자들에게 일베라고 한 송영길 사퇴를 청원하는 청원서를 올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 게시판이 아니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다는 건 뭐냐면 문재인 당신 봐라 이 소리지. 그렇죠. 예, 예 청원서를 청와대 게시판에 올려놓고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예. 민주당 문제로 대통령님을 속상하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서 이제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달린 댓글 또 그 청원 글에 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진짜 어이가 없다. 어떻게 예. 야당도 아니고 여당, 그것도 민주당 당대표가 지지자들에게 일베라고 할 수 있나. 그렇죠. 한번 좀 읽어주시죠. 뭐 그쪽. 자, 저희도 민주당 당원들이 다 당비를 꼬박꼬박 받으면서 어떻게 일베라고 할 수 있는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막말하는데 원팀을 원하나? 절대 원팀 안 할 거다. 일베 소리 들으면서까지 원팀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제 송영길에게 당대표답게 중립성 있게 행동하라. 이렇게라도 우리 목소리를 내야 한다. 당원 손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수년간 당비 내면서 응원한 당원에게 이렇게 취급할 수 있나? 용서가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의 경선 승리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당원들한테 대해서 그구 일베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결국 그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이 사람들 지금 머리가 어디 그 예를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런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뭐냐면 경선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실망도 있고 불만도 있는지 알지만 저희 경선 그 전통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로 이렇게 그 결정되었음을 다 이제 인정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 분노를 삼키시고 대의를 보고 대승적 차원에서 일치단결해 주십시오. 뭐 발언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야, 이 일베 같은 놈들 이러니까 아, 이 사람들 지금 이 마인드셋이 좀 극단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판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견제와 감정적으로 예. 분노에 찰 수밖에 없는 상황을 뻔히 보고 예, 예. 거기에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불을 쏴질러 버리는 그런 예, 예. 싸가지 없는 짓거리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가 이제 블랙홀이 된 건데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상황이 예. 브레이크 없이 갈 때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뭐 우리가 뭐 매일매일 보면서 전화를 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네. 정말 브레이크가 없구나. 갈 때까지 가는구나. 네네. 거의 이제 판단이 설 정도로 문제가 이제 그 우리 쪽에서도 이제 마음 단디 먹어야 돼요. 단디 먹어야 돼요. 예, 예. 왜냐면 네. 상대방이 상상을 초절하는 집단이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서 상상을 초절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니까 우리 자유시민도 마음을 단디 먹어야죠. 엔진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권에 어쨌든 간에 이 거대한 180석 그다음에 다음 후보까지 뭐 엔진이 반쯤 옮겨간지 모르겠지만 이게 자중 스스로 자기 그 계산 뭐 자기 자정 능력 혹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없어 보이고 실제 없고 그다음에 뭐 민주당 당원들까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뭘 하면은 뭐 국가 조직뿐만 아니라 그 견제와 균형 같은 게 작동을 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나오고 하는데 뭐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막가파 같이 그냥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안전판이 없죠. 뭐 민주당만 깨지면 그거 한데 나라 전체가 지금 나라 전체를 지금 이제 막 부숴 먹을 듯이 스스로 저들 안전판이 없이 그냥 그러니까 상대가 스스로 안전판이나 브레이크를 다 뽑아버린 거예요. 뽑아버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피하는...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이게 확정되는 순간 혁명 수준의 정치 내전으로 우리가 돌입한 거다. 그렇죠. 네. 혁명 수준의 정치 내전 돌입한 거다. 그래서 이제 국힘에서는 저 사실은 저게 뭐 맞은 소리도 있을 맞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조금 억지스러운 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그 대장동 그 성남시 문건을 보면 예, 예. 그 환수 이익을 어디에다 쓸 거냐 해서 정책 방향에 따라서 쓴다 이렇게 아주 그 애매하게 해놔서 야 이거 대선 선거 재원으로 쓸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뭐 국힘당은 이제 그렇게 비난을 뭐 했는데 주민하는 대신 선거 공약 재원으로 쓸려도 머리지 말고 저는, 그냥 저는 야, 뭐 이게 선거 재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았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숨겨진 선거 재원이 그렇죠. 이게 만약에 이 게이트가 사실이라면 이제 이걸로 이제 왜 그러니까 성남시가 지방자치기 때문에 국회의 그 뭐야 국정감사도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갑자기 성남시에서 그 조그만한 노른자 땅에서 공익을 위해서
환수를 했으면 성남시한테 주든지 아니면 대장동 억울한 대장동 주민들한테 주든지 멀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대선 자금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판단했죠. 아니 사용하려고 하려고 한다. 하려고 한다는 게 이제 국힘 국힘 저기 선거 공약 채원. 예예. 이러면은.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재명이 여기 대장동에서 나온 거 이상으로 음성 자금을 많이 동원할 역량이 있는 아주 위대하신 분이라고 아유, 생각을 뭐 합니다. 곱하기 1편 될 것 같은데. 예예. 그 지금 이제 국힘에서 그 이제 이재명과 각을 좀 세우긴 하는데 예예. 제가 이현주 전 의원이 그 윤석열에 대해서 그 윤석열이 이제 제주도 갔을 때 이제 그 아마 홍준표나 유승민 그 발언을 보고 정신머리가 그러면 당이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걸 두고 당 해체 운운하려면 이현주 전 의원이 당 해체 운운하려면 당에 왜 들어오셨습니까? 라고 이제 이현주 전 의원이 이제 홍준표 캠프에 갔으니까 거기 무슨 공동선대본부장인가 맡았죠? 예, 예. 그렇게 이제 이현주 전 의원이 치고받았거든요. 근데 예. 뭐 지금 경선 과정이니까 치고받을 수 있어요. 치고받을 수 있는데 제가 야, 이현주 전 의원이 좀 잘못 처신한다. 홍준표 후보가 이현주를 좀 컨트롤을 좀 못한다고 느낀 게 그걸 어디 가서 그 소리를 했냐면 김어준이 앞에 가서 그 소리를 한 거예요. 홍 대표가 추천한 거 아니에요? 김어준 씨와 홍 대표가 원래 사실은 농 잘 주고받는 사이인데 김어준이면 어떤 자인데 거기 가서 그런 얘기를 하나? 주소가 좀 잘못됐죠. 예,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예, 예, 예. 전혀 뭐 엉뚱한 주소로 가서 그 이제 한쪽에서 뭐 그렇게 예, 조금 이제 당이 잘 되는 입장에서 이게 지금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을 했으면 그거보다 더 권위 있게 받아칠 수 있는 부분인데 김은진이한테 가서 희화가 되거나 아니면은 혹 모르죠. 이게 지금 이제 이낙연 혹은 뭐 정통 민주당 당원들이 지금 이재명 블랙홀에 굉장한 화가 나가 있으니까 그 표를 좀 끌어모아올리고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었겠는데 어쨌든 간에 주소와 번지가 잘못 주소가 잘못된 이게 왜 그러냐면 잘못된지. 지금 예. 이재명을 확정을 시킴으로써 저들이 예예. 혁명 수준의 정치 내전을 가겠다라고 행보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혁명 수준의 정치 내전의 예. 상대방 캠프의 제일 흉악한 혹은 제일 사나운 장수가 누구냐 김어준이라고. 그렇죠. 지금 뭐. 서열 지금 내전을 하고 내전이 시작된 건데 그렇죠. 상대방 캠프의 제일 흉악한 혹은 제일 사나운 장수 앞에 가서 해호거리면서 우리 국힘당에 이런 문제 있어요라고 얘기한 거니까 야 저 이현주 씨 저 정신머리가 있나 없나 저는 이제 뭐 겉으로 봐도 적전분열이라고 보이고 그다음에 예,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이현주 씨 좀 행동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 사실은 저랑 이현주 씨랑 좀 만난 적이 있어요 한두 번. 뭐 저도 잘 알아. 근데 그때 언제 이제 이현주 씨가 저기 그 시민운동 하면서 시민운동 무슨 단체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그 전국적으로 다닐 때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현주 씨가 저를 보자 그래서 만나가지고 제가 한 말이 그거였어요. 아니 지금 이 전 의원이 전국구 할 때입니까 행보가. 그때 이제 총선 직전이에요. 총선 그렇죠. 한 1년 뭐 한 8개월이나 1년 남겨놨을 때요. 지금 전국구를 하지 말고 부산에 출마할 것 같으면 지금 부산에 어느 선거구 하나 잡아가지고 털을 닦으시면서 이거 내 선거구요라고 침을 발라라. 그랬더니 이 양반이 저보고 하는 말이 자기는 어느 선거구나 가더라도 다 자기한테 주기로 얘기가 다 돼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야, 이 양반 철 안 들었네. 지금이야 그러겠지. 하지만 선거철 다가왔을 때 과연 김무성 같은 사람이 그 약속 지키겠나. 결국은 그래서 붙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선거구로 밀려나버렸잖아. 저도 이유는 알기는 한데 예, 이제 민주당에서부터 지금 한 4년 정도 이 행보를 보면은 사실은 지금 그 국힘당한테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고 당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개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심하게 이야기해서 해체하고 다시 만들자라고
본인이 앞장서서 이야기를 해야 될 입장이고 아니, 저는 그런 걸로 알고 봐요. 있어요. 근데 저는 근데 이제 본인이 느끼고 있는 건 그런 뭐 아니 저는 이제, 의원이 그런 급은 안 된다고 봐. 아니 본인, 자기가 뭔데 국힘당을 해체하라 말라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본인의 경험으로 봐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본인의 감정은 그런 방식으로 나는. 아 정치인이 무슨 놈의 감정이 있어요? 근데 다 선수가 감정은 다 사겨야지. 그렇죠. 어쨌든 anyway 그 뭐 근데 지금 갑자기 이제 당 개혁 개선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은 팀 플레이가 안 되는 이상한 방식으로 하니까 나온 발언이고 거기에 대한 또 이야기를 언제 국힘당을 그렇게 열심히 지켰는지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앞뒤가 안 맞아. 발언의 내용도 이해가 안 되고 가서 발언한 주소도 막 이제 저는 뭐 그래. 내용이야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뭐 홍준표 뭐 막강한 캠프니까 홍캠프 갈 수 있지. 또 홍캠프 가서 윤석열 비판할 수 있어요. 저는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걸 어떻게 상대방의 가장 사납고 가장 그 문제적 장수랑 낄낄대면서 얘기하냐고. 자존심도 없냐고. 넘어갑시다. 그 저기. 아니요. 이건 제가 못 넘어가는 이유가 국힘이 지금 내전에 들어가 있는데 내전에 들어가 있다는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지금 이제 내가 그래서 이 문제를 찝는 거야. 핵심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예. 얼마나 이 큰 블랙홀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낸다는 각오로 치열하게 이 싸워야 되는데 스스로 그냥 무슨 코미디 보면서 코미디 하는 방식으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으니까 6.25가 터졌는데 6.25가 터졌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란 자가 김일성 앞에 가서 우리 이승만이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래서 아니 내부에서 이승만을 비판하든 말든 혹은 뭐 누구 다른 사람 비판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럴 수 있어. 근데 김어준이 앞에 가서 끼낄대면서 얘기하냐고 나 참. 그러니까 판단력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없는 사람이. 내가 그때도 그걸 느꼈거든. 야 이 양반은 정치판을 왜 이렇게 이상하게 보나. 자, 좀, 그래요. 좀 잘 생각하십시오. 이현주 씨는 잘 생각하셔야 돼. 그러다가 똥차 된다고. 자.